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데스크 주요 뉴스입니다. 사람 손톱을 모아 조형물을 만드는 등 특이한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별난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취재했습니다. 8시 뉴스데스크 바로 시작합니다. 손톱을 모아 조형물을 만들고 이제 예술가들의 창의력은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작품에 사용되는 소재에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재료를 사용해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작가들을 유성경 앵커가 만났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두 눈이란 제목의 조형물. 이 작품에 쓰인 재료는 모두 사람의 손톱입니다. 지금 제가 한 400여 명 정도의 손톱을 기부를 받았는데 재료도 좀 특이한 걸 써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듯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작업은 남모를 노동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을 갈구하는 예술인들의 욕구는 더 독특하고 창의적인 소재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선경입니다.